네, 우선은 이 영상 자체는 4K 영상으로서 이제 저희가 5G를 대비하여 이제 4K 영상을 시연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4K 단순히 하나의 스트림뿐만이 아니고 1루, 3루, 타석, 외야수,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볼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내가 3루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도 볼 수 있는 니즈를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실시간 중계와 3루 그런 중계의 그런 동시 스트림을 제공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360도 영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니즈가 있었던 게 응원석에서 그 가장 응원 단장 바로 앞에서 보고 싶은 니즈와 그 다음에 사람들, 선수들이 뭐 하고 있는지 더그아웃에 대한 그런 니즈가 제일 많아서 우선 두 가지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이거는 이제 바로 더그아웃 앞에서 응원단장 앞에서 볼 수 있는 니즈, 그다음에 치어리더, 그 다음에 진짜 실시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360도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동일하게 더그아웃 영상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현을 해보았습니다. 추가적으로 타격 밀착 영상입니다. 현재는 지금 단순히 저희가 원래 제공을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영상으로 방송사가 제공한 영상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 고객들이 그 순간에 어떤 하이라이트 순간에 어떤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어떻게 공이 왔고 타자가 어떻게 공을 쳤고 타자가 어떻게 공을 못 쳤고 어떤 공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을 때는 저희가 50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상 총 3개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